식당을 함께 운영해온 남성을 숨지게 한 동업자 두 명이 붙잡혔습니다. 시신을 토막내고 암매장까지 했는데 돈이 문제였습니다. 최경재 기자가 보도합니다. 고급 외제차 곳곳에 핏자국이 묻어 있습니다. 김모 씨가 식당을 함께 운영해온 최모 씨의 차 안에서 최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겁니다. 최 씨에게 1억 원을 빌렸다가 빚 독촉을 당하자 말다툼 끝에 미리 준비한 흉기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. 진심으로 죄송하고요.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힘내서 잘 사시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. 김 씨는 숨진 최 씨를 자신의 트럭에 실은 뒤 3km 정도 떨어진 인적이 드문 낙동강 둔치로가 시신을 훼손했습니다. 김 씨는 모두 네 곳에 깊이 50cm의 구덩이를 판뒤 훼손한 시신을 나눠 묻었습니다. 김 씨의 중학교 친구이자 역시 최 씨에게 빚이 있었던 또 다른 김모 씨는 최 씨의 차를 인근 공터에 숨기고 시신을 옮긴 트럭에 묻은 핏자국을 지웠습니다. 칼을 소지하고 있었고 그 범행 장소로 피해자를 유인한 것으로 봐 살인이 고의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숨진 최 씨의 휴대전화 신호를 추적해 사건의 단서를 잡은 경찰은 두김 씨를 살해 등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. MBC 뉴스 최경재입니다.